매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요. 베르나로 하는 직각주차 종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학원마다 강사님들마다 직각주차 가르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네, 그게 뭐 옳다 그렇다를 떠난 이상에 다 맞는 공식이니까 본인들이 편한 공식을 사용하시고요. 혹시 학원에서 배우거나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공식은 나는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직각주차 무사히 하셔가지고 꼭 면허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공식을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식들을 다 가르쳐 봤을 때 이 공식을 가장 쉬워해가지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 공식을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본인이 마음에 드시면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리는 뭐 엑센트랑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선 처음 진입하실 때 쭉 들어오셔가지고 우측 창틀의 예, 절반 정도, 그리고 아니면 사이드 미러의 3분의 1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조금 더 앞으로 갔다, 예, 조금 약간 뒤로 갔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너무 앞으로 가시면 꺾어서 들어가실 때 왼쪽 앞바퀴가 연석에 올라타니까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요. 절반에서 오히려 도어락 사이에 예, 있는 게 좋습니다. 절반에서 오히려 도어락 사이에 황색선이 걸치게. 이때 또 시트 포지션이 좀 다른 분들도 계시죠? 또 시선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였다 뒤로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교육사한테 고개만 살짝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고개만 그냥 살짝 돌리셔가지고 등 편하게 기댄 상태에서 고개만 살짝 돌려서 예, 우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우측으로 다 감고요 이제 진입을 하는데요. 엑센트랑 똑같이 이 베르나도 이 송풍구 나오는 부분에 약간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홈을 황색선에 맞으면 정지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뭐 황색선을 맞추느냐 뭐 아니면 검지선을 맞추느냐, 어차피 검지선에 황색선 붙어 있으니까 검지선 얇잖아요. 얇은 데를 맞추기 힘드시면 그냥 황색선에 맞춘다 생각하시고요. 또 사람 눈은 그죠? 두 개잖아요. 자, 오른쪽을 감고 왼쪽을 감았을 때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왼쪽으로 붙고 싶으시면 오른쪽 눈을 감으시면 되고요. 나는 왼쪽으로 너무 많이 붙는 게 싫으시면 왼쪽 눈을 감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편안하게 봅니다. 뭐 너무 오른쪽 왼쪽 감으려 하지 말고 편안하게 보세요. 자, 이 상태에 맞춘 상태에서 핸들을 원위치 해야 되죠. 글자 밑으로 두 번입니다. 한 바퀴 반이에요. 글자 밑으로 두 번 하면 한 바퀴 반이 됩니다. 이렇게 자, 밑으로 두 번 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쭉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선을 보고, 선만 딴 데 보지 마세요. 선만 보고 핸들 오른쪽 왼쪽, 왜냐면 차가 사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면 왼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오른쪽 돌렸다 왼쪽 돌렸다 하시면서 예, 이걸 그대로 맞춰서 들어갑니다. 자, 카메라 시점은 하나니까 잘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서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왼쪽 어깨 볼 필요 없어요. 어깨선 맞추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 황색선이 자, 살짝 보이게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돼요. 무지건 살짝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시트가 낮으신 분들은 푹 꺼져서 한참 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엉덩이에 방석을, 좀 키가 160 이하이신 분들은 꼭 방석을 대셔가지고, 쿠션을 대셔가지고 170 정도의 키에 맞춰서 시야를 약간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황색선이 살짝 보이고요. 이제 핸들을 기존에는 이렇게 반바퀴 돌렸어요. 근데 지금 약간 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깨선을 맞추시는 분들은 반바퀴 돌리셔도 돼요. 좀 더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깨선을 안 맞추고 앞에 시트 포션을 높여가지고 저렇게 황색선이 살짝 보이게 하셨다면 핸들은 반바퀴 돌리지 마시고 여기 와이퍼가 살짝 보이게 135도, 이렇게 135도 약간 사선으로 되게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보시고요. 고개를 살짝 내미셔가지고 예, 검지선이 꺾이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이 내 사이드 미러랑 사선보다 약간 조금 앞으로 가시면 돼요. 또는 앞에 검지선이 도어락, 예, 도어락에 살짝 걸치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꼭지점이랑 이 꺾이는 검지선, 항색선이 꺾이는 꼭지점이랑 사이드미러랑 한 주먹 하나가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는 항색선이 이 도어락 손잡이에 살짝 걸치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리시고요. 후진 넣고 이제 들어가면, 자, 왼쪽은 탈선 안 나오고요. 우측 보시면 충분하게 공간이 나옵니다. 이 벨은 하나가 액센트보다 조금 작아가지고 훨씬 더 여유롭게 주차가 돼요. 자, 항색선이랑 11자 되면 정지하시고 글자 밑으로 두 번, 하나, 둘,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인되었습니다. 정지,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소리 듣고 내리시고 D 놓고, 자, 나올 때는 절반보다 약간 뒤에, 예, 절반보다 들어올 때는 도어락이랑 절반 사이에 있었잖아요, 항색선이. 나갈 때는 도어락 절반에서 4분의 3 사이에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뒷바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요. 뒷바퀴 걸리시는 분들은 수정공시 참고하시고요. 이때 이제 오른쪽 다 돌리고 나가면 충분히 여유있게 안 걸리고 이렇게 나가집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연스럽게 멈춰서 푸셔도 되고 가면서 푸셔도 되고요. 브레이크 쓰시면서 하시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때 나갈 때도 똑같은 우회전 공식 쓰시면 돼요. 앞에 전방에 항색선 보이죠, 그죠? 중앙선이요. 중앙선이 내 와이퍼, 가운데 와이퍼랑 맞닿으려고 할 때 핸들을 돌리기 시작하시면서 우측의 끝에 항색선, 중앙선이 보이게끔 도시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와이퍼 끝을 타고 절반 정도 와이퍼 끝을 타고 이렇게 도는 느낌으로 이렇게 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채전기를 켜서 한번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측 보시고 항색선이랑 도어락 사이에 뭐 맞추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오른쪽 다 돌리고 들어갑니다. 자, 송풍금 꺾이는 부분 있죠? 꺾이는 부분하고 항색선하고 맞춥니다. 자, 스탑. 이때 이제 차는 사선이에요. 그러니까 핸들을 원위치 한 다음에 글자 밑으로 두 번 한 다음에 그대로 들어가면 이제 넘어갑니다. 이 선이 내 몸쪽으로 들어와 버려요. 내 몸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오른쪽 꺾었다 원위치, 오른쪽 꺾었다 원위치 하면서 맞춰서 들어갑니다. 자, 항색선 보면서, 자, 오른쪽 꺾고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냥 쭉쭉 타고 핸들 움직여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예, 이렇게 맞춰서, 예. 이때 사이드미러 볼 필요 없고요. 앞에 보시고 항색선이 살짝 안 보이려면 정지, 제 지금 시야에 딱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핸들 반바퀴가 아니라 옆에 와이퍼 보이죠? 와이퍼가 보이게끔 맞추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왼쪽 고개를 살짝 옆으로 꺾어가 가지고요. 자, 사선보다 약간 여기 지금 딱 사선이죠. 여기서부터 주먹 하나 정도, 대충 한 5cm에서 한 7cm 정도 더 가게 쭉, 또는 아니면 요 검지선, 요때 뭐 바퀴 밟을까봐 걱정되신 분들은 고개를 살짝 내미셔도 돼요. 예, 창문 밖으로 키가 크신 분들은 내미셔도 되겠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아니면 여기 운전석 손잡이가 저 꺾이는 부분하고 나란하게 일치되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다 돌리시고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왼쪽 걸리는 거 없죠. 이때 핸들을 더 꺾거나 너무 앞으로 가면 뒷바퀴 탈선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우측 항색선이랑 나란해지면 스탑. 핸들 글자 밑으로 두 번. 그리고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자, 다시 뒤놓고 앞으로 4분의 3에서. 주차 브레이크 미실행 감점입니다. 네, 주차 브레이크 안 했네요. 떠들더라. 자, 항색선이 절반보다는 약간 더 가야 됩니다. 약간 절반에서 4분의 3 정도 맞추셔가지고. 예, 이 상태에서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우측 다 돌리고 나가면, 예, 우측 뒷바퀴 탈선 없고요. 자, 왼쪽도 널널하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원위치 하고, 예. 자, 우측에 보면 중앙선 보이죠? 이 중앙선을 와이퍼가, 와이퍼 절반 정도가 이렇게 타고 가게 보이죠? 요런 식으로 타고 가시면 안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이제 들어오는 거 보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차 2번하고 4번 나올 때 연석에 올라타시는 분들 많죠. 자, 2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으로. 자, 2번입니다. 자, 2번. 자, 우측 도어락에서 절반 정도 맞추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맞추시고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송풍금 대시보드, 예, 꼭지점에 항색선 맞춥니다. 맞추면 스탑. 핸들 원위치 글자 밑으로 두 번,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제 핸들 오른쪽 꺾었다 왼쪽 꺾었다 하면서 맞추고 들어갑니다. 이때 검지선이 요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럼 왼쪽 너무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색선이 살짝 안 보이려 하면 정지, 핸들 135도 와이프 보이게 135도.
절반 아닙니다. 정확히 하세요, 핸들. 자, 왼쪽 보시고, 자, 사선, 여기가 지금 사선이에요. 여기서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내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더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도어락, 보이죠? 도어락이랑, 예, 황색선이 걸치면.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리시고요. 자신 없는 분들은 고개 내미세요. 자, 그 다음에 쭉 들어갑니다. 자, 탈선 없고요. 자, 우측 황색선이랑 내 차 수평됨 정지, 핸들 번위치 하나, 둘, 그대로 들어가서 확인되었습니다. 주차벨 돌리고, 삑소리 듣고, 다시 뒤놓고. 자, 절반에서 4분의 3 정도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는. 자, 나갈 때 뒷바퀴 때문에. 또는 사이드 미러의 절반 정도. 자, 이제 오른쪽 다 돌리고요. 네,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멈춰서 핸들 원위치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꺾는 부분이 잘 보시면 우회전하고 똑같아요. 그냥 황색선을 따라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오른쪽 황색선 잘 보세요. 자, 핸들을 이렇게 타고 돌리는 거예요. 속도 브레이크 쓰셔도 돼요. 이렇게 타고 가시는 거예요. 자, 황색선을 그냥 타고 가시면 돼요.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황색선을 타고. 자, 황색선을. 핸들 그대로 있는 거 보이죠? 타고 갑니다. 타고. 타고 갑니다. 여기서 또 다 꺾는 분들은 오른쪽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와이퍼에 이렇게 여기 핸들 조금씩 돌아가고 있죠? 이 황색선을 타는 거예요, 그냥. 앞에 황색선만 그냥 타고 가시면 우측은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와이퍼 위에다가 황색선 타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핸들을 안 꺾었는데 선이 이렇게 내 몸 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더 이상 핸들을 조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 쪽으로 오면 이제 풀기 시작. 이게 우회전 꺾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예. 그래서 2번, 4번에 주차하고 나올 때, 아, 무지개 핸들 다 돌리지 말고, 예, 황색선만 그냥 따라가듯이, 이렇게 황색선만 따라가듯이 하면 뭐 2번, 4번 주차해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주차 탈선 없이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모두들, 예, 면허 쉽게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운전 강사 슈리였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